40년 동안 북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장성택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장성택의 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남북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오늘 군사재판 피고인석에서 목과 팔을 잡혔습니다. 원래 피고인에서 막 목과 팔까지 잡고 이러지 않은데, 목과 팔까지 잡힌 채 온몸이 멍으로, 맞아서 다 멍으로 된 장성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에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북한의 이분이 실세였는지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요.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청와대에서 김장수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회의가 열렸지요.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처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직 확인은 완전히 되지 않고, 측근, 소위 그 리용화, 당 투명. 조직 지도부에 있는 리용화하고, 그 다음에 또 장수길이하고, 이두 사람이 뭐 공개 처형된 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야, 과연 그러면은 장성택의 이그 처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래 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정원이 이 정도, 그 개연성, 가능성을 발표를 했으면은 거의 이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 일단 우리 그것을 믿자. 그게 바로 우리, 장성택 실각설 맨 처음에 그렇죠. 나올 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장성택의 어떤 그런 그 처형에 있어서, 그러면 실각까지도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소위 이제, 죄상을 다, 밝혀내고, 나름대로 이제, 뭐, 공식적인 어떤 실각이 사실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담당했던 그 인물들이 보면은, 그리고 또그 요원들이 보면은, 인민보안부였습니다. 인민보안부라고 하면은, 그 우리 경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경찰에 해당된다면은, 그 죄목 자체가 국가안전보위부가, 그 담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한것좀 낫습니다. 그러면은 또그 죄목 내에 반탐이라든가 반국가, 뭐 이런 그 아까 우리 여기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은 적어도 완전히 그 사형이 되는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고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적법한 절차를 좀 거치지 않겠느냐 이 정도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런 그 사형 소식이 사실 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내용은 북한은 이 장성택의 하나의 그 사형까지 오는 이 과정은 이건 단순히 장성택 개인의 문제로서 치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장생태가 내는 산재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북한에 너무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대표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고 척결하는 하나의 그런 그 희생양으로 근데 아껴 내놨다. 고모부를 희생양으로 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모부 아니래도 희생양 삼을 사람 많은데 그 고모부를 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김정은의 지금 체제를 만들어준 장성택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김정은이 지금 나이가 30대 이제 30대 들어갔죠? 이제 어린 30 이제 30인데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고모부입니다. 고모부는 굉장히 가까운 인척이죠. 그리고 뭐, 평생 그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맞습니다. 고모 이러면서 맨날 자랐을 그렇죠. 텐데.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자체가 김정은 자체의 그 결정이라기보다는 소위 그 김정은을 지금 수령으로 유일 영도자로 만드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로 지금 그 고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핵심 그, 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김경희, 소위 네. 남, 고모. 고모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인이 되죠. 네. 부인이 핵심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일단 봐야 된다. 네. 오히려 고모를, 고모부를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그 차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모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고모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김경희는 백두혈통이고요. 그죠? 네. 김정일의 바로 친동생이고 배도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고모 고모 하면서 30년을 자랐을 텐데. 그리고 고모부 고모부 하면서 따르고.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를 이 자리에까지 딱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판단해서 죽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쑤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문가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저 권력을 많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 그 뭐 어린 내가 그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그렇죠.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경력도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건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권력을 소위 그 북한에 있어서 이 권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뭐 세계 그 버금가는 그 잔인성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북한 주민을 2만이다 몇백만을 굶어 죽이면서까지도 권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게 북한 그 체제입니다. 아 거기에 뭐 고모부 하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모부가 이 권력을 공고화시키고 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로 어떤 수단을 활용할까 여기에만 오직 그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사실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북한 그 체제를 정권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네. 너무 보통 국가 같이 생각을 하니까 고모부를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처단을 내릴 네. 수 있느냐 이렇게 뭐 되는 거죠. 만약에 기관총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또 나오면 정말 이게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예. 그렇죠. 북한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사실 지금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아 지금 뭐 기관총으로 쏘았다는 건 확인이 사실 안 됐죠. 안 됐지만 만약 확인됐다면 네. 그 정도로 사실 했을 개연성이 가장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그 저 신사적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그 지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 사실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대로 개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아, 총으로 쏘아주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거, 이것보다 더 비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앞에 모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총살시키는 어떤 이런 형태거든요. 혼자서 단독으로 서른 살에 할 수는 없을 거고, 뒤에서 쑤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렇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호? 이제까지 네. 보면은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네. 이상하게 그 바로 아들을 소위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갑자기 대장 칭호를 줬습니다. 네. 대장 칭호를 줬다는 건 당신은 앞으로 후계자다 네.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사실은 뭐 군인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죠. 거기에다가 대장을 달아줬죠. 네. 대장을 달아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군대도 안 가. 근데 그보다 더 그래도 그는 후계자니까 네. 달아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김경희 여성입니다. 이거 뭐 군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게 똑같이 대장을 같이 줬습니다. 네. 장성택도 대장. 그 다음에 또 장성택은 이미 그 전에 대장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굴 줬냐면은 바로 최룡해입니다. 네. 지금 그 군총정국장이죠. 네. 거기에다가 또 대장. 이 사람도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이 그 대장 칭호를 달고 지금 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됩니다. 김경옥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경옥이 지금 조직 지도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세 사람한테 대장 칭호를 달아주면서 앞으로 김정은을 네. 하나로 유일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이 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유일자 만들어라 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김경옥은 지금 조직 지도부에서 크게 부상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당히 그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룡의 경우는 그야말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김경희는 그게 핵심에서 사실 왜 김경희 핵심이냐고 하면은 김경희가 조직 지도부의 당 비서입니다. 소위 조직 비서라고 볼 수가 있죠. 김경옥, 김경희, 희 고모, 고모지요. 그래가지고 김경희가 바로 이제 조직 비서로서 조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군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또 내각도 장악하고 다 장악을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이끌어가서 부인이 있다. 남편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 자,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조카가 고모부 죽인 걸 봅니까? 부인이 남편 죽인 글쎄요, 그 과정이 너무 치밀하고 또 입체작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느끼고요. 네. 왜냐하면 금년 6월 달에 당 사상, 유일 사상 확립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뭐 반당 행동하지 마라. 또 뭐 양봉 어미 하지 네.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등장을 하고 백두혈통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명시가 돼요. 사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장성택을 잡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때 이미 사실 내막적으로는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장성택을 잡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정 박사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보위부에서 지휘를 한 것 같고요. 네. 행동은 이 호위사령부에서 신변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구금하고 체포하고 한 것을. 그리고 뒷조사는 조직지도부, 당 조직지도부에서 이렇게 세 개 조직이 입체적으로 작전을 벌리다시피 해서 올가매 나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 상당히 참 무섭다. 너무 치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경희 또 뭐 김정철, 김설송 이런 혈족들은 당연히 이 방조, 동의하에 방조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도 김경희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고모마. 네, 저는 뭐 김경희가 숙청을 주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네, 아마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합의하고 동조하고 방조했을 것이다. 네, 그게 그거네요. 뭐 동조하고 방조했다는 게 사실은 뭐 주도를 안 했지만 그래도 동조하고 방조했다는 게 40년간 남편으로 살았는데. 네, 뭐 마음이 예, 그게 그리고 저렇게 막 온 몸에 멍이 들고 고개 들고 사람이 장성택이 나이가 꽤 되죠. 67이죠. 그러니까 거의 예. 70 다 된 예. 할아버지인데 사실상 할아버지를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18세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프랑스의 모습이죠. 아, 18세기 프랑스가 저렇게 할아버지들 저렇게 했습니까? 그때 뭐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네. 반대자들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단두대로 다 보내는. 네. 자, 장성택의 지금 처형이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통일에. 지금 통일연구원장 아니십니까? 통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아, 전 통일원장, 아, 통일연구원장. 네, 통일연구원장이시니까. 예. 네. 네. 얘기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제가 도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네. 우리 통일은 적화통일 아니지요? 네, 평화통일이죠. 아니요. 평화통일은 당연히 평화통일이고요. 네. 그 컨텐츠 상에서 자유민주주의 네. 통일이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 방법이 북한이 자유국가로 변하거나 북한이 붕괴해서 흡수하거나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죠. 한번 붙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아니 평화통일을. 아 평화통일을. 예, 우리 헌법 4조에. 아, 평화통일일 경우에는 당연하죠. 예, 우리 헌법 붕괴해서 흡수되거나. 4조가 명령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아니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다는 것은 북한이 자기 체제를 포기하고 그렇죠. 우리 체제로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북한의 변화 아닙니까? 네네. 북한의 변화와 북한이 붕괴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붕괴를 얘기하면 남북 관계를 파괴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북한 붕괴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제대로 네.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따가. 지금 그래도 저기 김장수 안보실장은 그거 대비 잘 하시겠죠, 뭐. 저, 사회자님,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이 붕괴했을 때 흡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우리 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붕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예, 겉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조용히 이제 조용히 예, 해야 되는데 네, 네, 조용히 해야죠. 그 할 수 있는 조용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안보 대통령 청와대 안보. 아니, 안보는 정책을 네, 하지만 네, 네. 그 흡수에 대한 대비를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부서는 사실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다. 그런데 예. 국정원이 그런 걸 준비하면 어떤 정부에서는
필요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요. 정부가 바뀌면 당신 남북관계를 파탄낼 일을 했다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어떻게 해서 일관되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이게 그냥 말로 통일 뭐 얘기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북한 변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북한 붕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북한에 어떤 사태가 생기면 하는 얘기고요. 네. 평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북한을 꾸준하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한테 인권 개선시켜야 되고 민주주의 집어넣어야 되고 외부 소식 집어넣어야 되고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방으로 예, 유도해야죠. 예, 그거 하면 북한 정부가 화내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가 화내면 남북관계 파탄낸다고 우리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오히려 그걸 반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일연구원장을 하면서 도대체 통일연구를 해야 될 길은 보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공이 하도 많아서. 밖에 사공이 하도 많아서. 사공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아. 예.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북 정책을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고 나면 바뀔 수 있는 대북 정책을 보고 남한 말을 듣고 한국 말을 듣고 따라갈 것 같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이크를 대놓고 통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북한의 변화가 통일로 한 걸음 더 가까운 거야? 아니면 백하는 겁니까? 네, 북한의 변화 차원에서 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통일이죠. 북한이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 그런데 일단 장성택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생각을 가진 경제통이 소멸된다 하는 것은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한발 후퇴한 거로 볼 수밖에 없죠. 아, 개혁 개방에서 한발 후퇴다. 네, 그럼 통일로부터는 멀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를 통한 통일로부터는 한 발 멀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북한이 무슨 급변 사태가 생겨서 흡수를 하는 상황으로서는 한 발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개혁 개방 쪽으로는 빽이지만 네. 뭔가 붕괴하는 쪽으로는 한 발 더 가고 있다. 네, 확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공고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네요. 외형적으로는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러나... 결정권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을 제거했으니까 네. 결정권이 김정은에게 쏠리고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는 거죠. 그렇게처럼 보이죠,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내막으로는 많은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못하면 큰일 났는데요.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죠. 예, 다 이제 복지부동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는 사실 능률이 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 어떤 대비책을 해야 됩니까? 뭐 짧게 보는 대비책이 있고 멀리 보는 네, 대비책이 다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예, 짧게 보는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북한이 내부에 허약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부 긴장 조성 같은 것을 할 동기는 높아졌다. 이런 걸 대비한다면 일단 북한 도발 대비해야 되겠죠. 아, 북한 도발 대비. 예, 이게 이제 자,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관이 이제 저기 동시에 말이죠. 예, 준비해야 되고. 김정은이 이 본인이 굉장히 그 잔인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뿌렸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네.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파격적인 경제협력 제안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땐 또 받아야죠, 우리가. 빨리 경제협력 예. 제안을 할 때는 빨리 받아라. 예, 받아야 지금 이번에 뭐. 개성공단 뭐 또 제안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받는 게 낫네요. 짧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발에 대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취하라. 그냥 멀리 보는 그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5만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차분하게 5만 가지를 대비해 달라. 그런 얘기죠. 이러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김정은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 김태우 전 원장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이 계기는 장성태의 계기는 김정은으로 하기엔 유일 영도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시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김정일 때와는 또 달리 핵을 갖고 있는 유일 영도 체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지 북한이
군사적으로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위 통일 전선 전략 자체를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정교하게 많은 것이 이 통일 전선 전략 자체가 우리 사회 내까지도 퍼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확대되어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핵도 갖고 있고 소위 이제 군사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유일영도 체계는 강한 강력한 독재 체제입니다. 독재 체제의 또 나름대로 또 위험성이죠.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외부적으로 이런 걸 또 군사적인 그런 그 위협을 또 창출하는 이건 바로 도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더 했는데 아까 정치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침투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상당히 그 혼란하게 이 여론을 분열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필요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 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저 연구하고 철저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위험성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험돼 이 전방위 도발할 수 있다. 그렇죠. 거죠.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 그다음에 정치적인 위협. 도발하면 우리가 박살내면 안 됩니까? 글쎄, 물론 그런 우리 네. 기본적인데 그렇다면 위협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전혀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런 다 여러 가지의 그 위험성 자체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여러 가지 철저한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장성택 거죠. 장성택 측근들이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택 측근. 만약에 내가 장성택 측근이면 나도 뭔가 작전을 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도 군부에서 내가 있어서 만약에 군부에 있다면 뭐 그것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자기가 죽기 전이니까 그죠?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그런데 이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거꾸로 위험하다는 수 있잖아요. 북한에 있어서는 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별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저 제3세계 국가 이래 정권들처럼 나름대로 뭐 한쪽에서 치면은 다른 쪽에서 치고 움직이고 이래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북한의 경우는 자기 혼자 하면 진짜 꽥소리도 못 내고 사실은 그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의 모든 그런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계 조직이라기보다는 점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파워가 있을 뿐입니다. 네. 예를 들어 장성택은 장성택대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최룡해가 힘이 있다고 하나 최룡해는 최룡해대로 그 자체의 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뭐 연결될 수 있어야 뭐 도전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실 그런 위험성은 적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장성택의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빨리 그, 저, 붕괴된다든가 뭐 혼란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진짜 획일적인 독재체제로 강화되는 게 이게 더 우리한테는 제일 그 무서운 거죠. 바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은 통일에 대해서 이번 장성택 숙청이 거꾸로 한 발짝 뒤로 갔다고 보시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기회인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유일 지배 체제로 가게 되면은 유일 지배 체제 자체는 그렇게 사실 실적 유연성이었기 때문에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붕괴 스스로의 붕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통일이 갖고 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그러나 네. 그때까지 가기까지. 이 유일영도 체계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느냐, 네. 위험스러운 짓을 하겠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대비 태세, 이게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꼭, 뭐, 내가 이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통일 시계는 두 개입니다. 네. 통일 시계는 두 개다. 예.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서 통일로 가는 시계가 있고요. 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원하지 않는 시점에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 시계. 이 두 개를 같이 말씀하지 않으면 네. 듣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은 바로 후자의 통일 시계로 가고 있는 거죠? 예, 한 발짝 가까워졌지만 북한의 붕괴는 우리 정책이 될 수 없고 바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보해야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